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얘기는 약간 네. 그 유튜버 네. 이교덕 기자님이랑 정석 기자님은 그분 있을 때 같이 하는 그런 이교덕 기자는 이 깊이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미 흥미 요소만 찾아다닐 뿐이지 이교덕 기자는 안 됩니다. 이교덕 기자는 안 됩니다. 이교덕 기자는 안 됩니다. 튀긴 자두님, 오늘 올라온 정문동 대표 영상에서 기자님 언급도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에서 애가 이거 뭐 너무 제가 좋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있는 관계입니다. 저는 그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정문호 회장님이 규동 기자님에게 삐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가요? 아니 삐진 느낌은 아닌데 저게 그냥 뭔가 삐졌다기보다는 잽을 좀 줬다 저한테. 근데 매번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출연료를 좀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문호 회장님하고도 인터뷰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. 진한 인터뷰. 이 인터뷰를 진하게 해도 너무 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터뷰 끝나잖아요. 아 그럼 이거 영상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. 물론 저는 이제 거기서 계속 캐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정문호 회장은 너무 오픈을 해버리니까 그걸 나중에 되면은 본인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거거든 깊게. 그러면 또 그 영상 쓰지 말라고 그래요. 정문호 회장님 저런 멘트들은 뭐 그냥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기자다운 날카로움으로 접근해봐라 이런 의미인데 이번 그 영상 자체가 이게 저의 잽은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 나왔으니까 잽이지만 가려져 있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그 대상에 잽을 준 거 아닌가요? 누가 봐도 그렇던데 지금 자 그래서 선수를 굳이 빼가지 않아도 우리 정찬성 대표처럼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? 굳이 선수를 빼가지고 가고 다른 단체들을 헐뜯고 그런다고 해도 성공은 안 된다. GFN하고의 협조 관계에서는 우리는 열려있다. 빌려달라고 하면 임대해달라고 하면 언제든 내줄 수 있다. 약속만 잘 지키고 하면은 내준다. 그런데 뭐 어디에서는 그런 약속 뭐 그런 거 뭐 안 지키고 빼내가고 이렇게 반칙을 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던데 보면 거기에 이제 가로열과 어디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오히려 저한테 잽을 준 거는 그냥 매도우 스파링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되게 드러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정문호 회장께서 우리는 룰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정찬성 대표는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지만 거기 가려져 있는 그늘에 있는 그 메시지는 그렇지 않은데도 있었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